원기 회복 보양식 두 번째 주인공도 만나봐야죠. 이번에 만나볼 보양식은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보양식 먹으러 왔는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음식 먹기 힘들걸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주방으로 향해봅니다. 이게 어떤 음식일지 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생소합니다. 가장 큰 새고 날지 못하는 새, 바로 타조 다리입니다. 정말 크죠? 타조요? 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사이즈의 타조 고기는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한데요. 저희 남편이 경남 고성에서 타조를 직접 사육하고 있고요. 타조 고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외에는 그 고급 식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국내 유일로 불고기랑 육개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맛의 궁합을 자랑하는 천연 약재까지 한 대 넣어 타조 고기의 영양을 가득 높여줍니다. 300초는 이제 타조 고기랑 같이 끓이면은 타조의 특유의 그런 잡내를 잡아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질을 이제 부드럽게 해줍니다.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타조 고기. 300초 각종 채소들과 함께 푹 끓이면 불순물 제거는 물론 육질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줘 감칠맛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타조고기는 그 세계심장재단에서 환자회복식으로 추천되는 육류고요.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제 천연 호르몬이 많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회복이라든지 환자회복식 그리고 빈혈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고기입니다. 건강식이네요. 그러네요. 네, 거기에 영양을 더욱 높여줄 비장의 무기도 등장하는데요. 황칠나무 액기스이고요. 이거는 이제 동양의 불로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이나 이제 피로 회복, 그리고 혈액 순환 증진, 면역 증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 육수와 각종 채소, 양념, 타조 불고기까지 푸짐하게 들어가니 이만한 보양식이 없죠. 좀 푸짐합니다. 타조 요리하면 이것도 안 빠질 수 없는데요. 타조 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타조 알이고요. 계란 30개 정도 분량, 계란 한 판 정도 되는 타조 알입니다. 그리고 천연 호르몬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이제 노약자분들한테 건강 영양식으로 인기가 좋은 알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네요. 야. 네, 타조알은 크기가 큰 만큼 오메가3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굽는 데만 2, 30분이 소요됩니다. 크기도 영양도 푸짐한 타조알 후라이. 큼지막하고 두툼한 사이즈에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것 같죠? 아니 뭐 크기도 큰데 저 영양분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보양식이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굉장히 쫄깃하고 계란이랑은 또 다른 맛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하나 다 못 드실 것 같아요. 타조알로 입가심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건강과 힘의 상징인 타조 요리를 맛보는데요. 황칠나무와 타조 불고기의 색다른 조합. 한 입만 맛봐도 온몸에 건강한 기운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타조라고 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혹시 잡내가 안 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잡내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먹던 갈비탕과 좀 흡사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고소하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고기도 상당히 쫄깃쫄깃하다 그러네요. 갈비탕? 군대에서는 이 타조 고기가 먹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몸에 좋고 갈비탕, 삼계탕보다도 훨씬 몸보신 되는 느낌입니다. 여름 보양식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